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에서 마을로가 전해드리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와이 여행을 오시려면은 반드시 알고 와야 하는 하와이에 새롭게 도입된 여행 및 입국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거 모르시면 이제 하와이에 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잘 듣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 그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세이프 트래블스라는 하와이 여행 입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행자 가족이 각각 여권이 있듯이 각각 건강과 여행 정보를 포함한 온라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하와이 입국이 이제 허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Safe Travels 웹사이트를 가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정보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세이프 트래블 사이트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에 링크를 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여행 정보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하와이 도착 날짜와 출발 장소, 그리고 항공편, 신분증 번호, 여행 목적과 숙박시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한 질문서에 답을 해야 하는데 이는 출발 24시간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메일로 여행 관련 또는 건강 관련 질문서를 받게 됩니다. 휴대폰 문자로 받고 싶으시면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로그인 하신 후에 여행 및 건강 질문서 작성을 마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은지 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지 그리고 24시간 이내 해열제를 복용하였는지 14일 의무 자가격리에 서명하였는지 14일간 여행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을 마치면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공항에서 직원이 아이패드로 QR코드로 스캔하고 바로 입국이 가능한지 추가 스크리닝이 필요한지 리뷰한다고 합니다. 14일간의 의무 자가 격리는 아직도 유효하며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매일 체크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항에서 수속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QR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여주거나 종이로 프린트해와도 되고요. 각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여러분의 휴대폰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 충전을 잘 해오시고요. 자가격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마을로가 알려드린 대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면 하와이 도착해서 입국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시니 이 부분 꼭 챙기세요. 여러분, 하와이로 오는 길이 이제 좀 까다로워졌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하와이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즐겁게 또 여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얼른 우리 한국도 그리고 또 마을로가 사는 하와이도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